방탄소년단, 레드벨벳 등 K-팝과 댄스 가요가 주를 이루는 요즘 전통 국악의 흥과 멋에 빠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화된 국악 교육으로 국악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능력을 고취시키고 있는 충북의 학교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초등학생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선생님의 지휘에 맞춰 가야금, 검은고, 해금 등 각종 국악기를 신명나게 연주해냅니다. 내년이면 창단 20주년을 맞이하는 영동초등학교 해울소리 국악관현악단. 지난해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국악의 의미나 모양새나 이런 게 특이하고 재밌으니까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국악기를 배우고 자란 아이들은 우리 국악에 대한 사랑과 남다른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국악기를 여러 가지를 다뤄보면서 예전에 했던 국악의 역사도 배우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 국악 정신, 그러니까 민족의 혼 같은 어를 배우면서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초등학교 시절에. 캐리비안의 해적 OST가 국악의 선율로 가을 하늘을 적십니다.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국악 관현악 단원인 영동 한단중학교는 학생 스스로 국악이 좋아 국악단을 선곡했습니다. 국악을 좋아하게 됐어요. 국악을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지난 4일 구미에서 열린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재작년 대상에 이어 올해도 금상을 거머쥐며 전국 최고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본인들이 더 즐겁게 하고 대회도 막 나가서 상을 받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K-POP의 열풍 속에서도 국악이 더 좋다는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 속에 우리 국악의 미래도 밝아 보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